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매년 이맘때면 온 국민이 수험생이 된 듯이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40%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직업을 선택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맘때쯤이면 취업이 결정되기도 하고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현장 실습을 하는데요.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하다가 고3 학생이 숨지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안전 교육도 없이 2인 1조로 하게 돼 있는 수중 작업을 난생 처음으로 홀로 수행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교육부총리는 재발을 막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노동계와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첫 순서는 안전 산울림으로 시작합니다. 기본만 지켰더라도 안타까운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산업안전사고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전남 여수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이었던 고등학생이 혼자 일을 하다가 사망하게 된 것인데요. 예비산업인력인 현장 실습생, 특히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안전 문제 이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의 송정미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6일이었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고 홍정은 군, 요트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고 홍정은 학생은 9월 27일부터 현장 실습을 그 사고 업체인 신호해양 내처로 나가서 일을 시작한 학생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그 바닷속에서 요트 바다 그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물속에 잠기는 그런 익사한 사망 사건입니다. 이 홍 군이 잠수 뭐 자격증이 있다거나 하는 학생이었나요? 아니요. 이제 그 여수 과학해양고 해양 레저과였는데요. 네. 홍 군은 잠수부 자격증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래서 자격증이 없었고, 네. 또 학과 과정 공부하는 중에 좀 작은 사고가 있었대요. 학교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좀 트라우마처럼 물을 좀 싫어하는. 그 해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이었고 참수 관련한 자격증도 없었고 심지어 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이 직원도 아니고 실습생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실습생에게 잠수까지 해야 하는 요트 청소를 시켰나. 주변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일은 절대로 그 홍정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법적으로도 절대 금지된 업종이에요. 아, 법적으로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고등학교 3학년 현장 실습생이기 때문에도 위험, 유해한 업종에는 현장 실습으로 갈 수가 없고요. 아. 또 하나는 만 17세여서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연속근로자에 해당해요. 네. 그리고 정확히는 아동에 해당하기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 대상이란 말이에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네네. 그래서 잠수 작업이나 탄광, 뭐 석탄 업체, 그다음에 그리고 위험 물질을 다루는 거 있잖아요, 화학 제품, 네네, 이런 폭발물, 네. 이런 것은 절대 금지 종목이어서, 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형량이 무거워요. 근데 이제 사장이,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업무에 대한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우리 보통 2인 1조로 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날 홍군은 누가 같이 그 작업을 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해경이 정확히 조사하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다음날 오후에 이제 그 현장 가서 봤거든요. 네. 그 요트 자체도 상당히 그 주변 요트보다는 굉장히 오래된 요트였어요. 오래된 요트였고 네. 수심이 한 7, 8미터 되고요. 이제 그 정훈 학생이 거기에 있었을 때 누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네. 되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정훈 학생이 물 속에 잠긴 뒤 이제 그 주변 요트 사장님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있는데 이제 학생이 이제 그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주변 사장님이 이제 잠수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정훈 학생을 이제 건져낸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었고 정훈 학생은 이제 119에 실려가서 긴급 조치를 받았지만 이제 사망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실습을 나간 것인데, 그렇다면 엄선된 업체에 보통 학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현장 실습 제도가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현장 실습을 학생들이 가서 만약에 정말 교육을 받는다 한다면 교육적인 장치들이 다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워요. 상당히 교육 실습이 가능한 업체에 현장 교사도 있어야 되고 학습 교육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마련돼 있어야 되고 안전장치도 되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도기업에 처음에는 이제 보내게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장비를 갖추고 교육 학생들을 받아서 실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만한 회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렇죠. 예, 5인 이상 30인 이상 기업에 어떻게 그 장비들이나 시설을 갖춘 데가 있겠어요? 국가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럼 기업에서 그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가 안 나타나니까 그 조건을 계속 완화해 줬어요. 2019년도에도 안 완화해주고, 2020년도에도 안 완화해줘서 이제 누구나 신청하면 현장 실습이 가능한 기업의 어떤 제약 조건들이 다 풀린 거죠. 그래서 이제 홍정훈 학생도 그 회사가 뭐 선박 회사도 아니고 그냥 해양 레저 말고 관광하는 네, 그렇죠. 요트 곳이에요. 업체라면서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신청만 하면 된다. 어느 업체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테지만 몇년 전에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군 있지 않습니까? 역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었던 청소년이었는데 이 학생 신분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죠. 그 사건 이후로 이 특성화고 실습 현장에 대한 규정이 좀 강화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그 전에는 학생들이 6개월 현장 실습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현장 실습생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서 그 당시에는 노동자라는 신분을 유지하게 돼요. 학생이면서 노동자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법을 어기면 어쨌든 회사는 노동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그런 법이 상당히 엄격하잖아요. 사실은 또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고 이민호 군그 사망 사건 이후로 문제가 많다 해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6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는데요. 이제 이 3개월이 그 3학년 과정의 3분의 2,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과 과정 있잖아요. 3분의 2를 맞춰야 현장 실습이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3학년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2학기 때 가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2학기 이제 9월, 10월, 11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는 그렇게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업에서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도 조정을 무조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이 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현장 실습을 먼저 하든 학과 과정을 나중에 마치든 상관없이 3개월 현장 실습이 아무 때나 네.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그러한 처음에 그 만들어졌던 그러한 네. 규정이나 규범들이 서서히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네. 엊그제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의 얘기를 했던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런 현장 실습 도중에 발생하는 이런 안전사고들 어떻게 집계는 좀 그럼 되고 있습니까? 학생이 공부하러 네. 현장을 간 거예요. 네. 교육부라고 하는 공간이 근로 감독을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로 감독관도 없는데 네. 이제 이민호 학생 사망 사건 이후로 각 학교마다 특성화고에 배정된 노무사들이 계세요. 네. 이 학교에 한 명씩 담당은 있지만 네.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서 날마다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업 지원관 제도도 생겼어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취업을 지원하는 이제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이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장, 이런 업체를 가서 뭐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 지원관 제도가 있지만 학생이 어떤 업체 가면 어떻게 일을 하고 실적으로 가서 보고 보고받고 어떤 노동인권 침해가 있는지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현장 검증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날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서류로만 끝내는 거예요. 그냥 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그 윤회 장관 이제 그 보도자료도 제가 보고요. 2017년도, 2018년도 그 교육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도 봤는데 똑같아요. 중앙에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감독하겠다. 네. 실태 파악하겠다. 전수조사 하겠다. 네.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네. 세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민옥은 사고 이전에도 또 있었잖아요. 네. 현장수선 사고가 네. 그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들이. 정부는 계속해서 전수조사와 뭐 관리감독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 줄어들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직업교육 학교가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필요하잖아요. 네. 예, 취업으로 연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1월까지는 학교 교장, 학교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제 취업시킬 수 있는 정말 잘된 기업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직업 신청을 받고 기업 신청을 받고요. 네. 12월에 좀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취업 기간을 선정해서 학교에서 1월, 2월 취업과 연계되고 그게 바로 노동부에서 이런 인증된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증된 업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취업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기 보호를 받으면서 충분히 숙련된 기능과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예, 현장 실습은 임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밑바닥 노동을 하는데 실습비를 그냥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번 그 홍종군 사망 사고 일단 그 노동부의 안전 감독은 이뤄진 상황이죠. 1차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근로
이제 감독을 하겠다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이니까 네. 해당 되냐 안 되냐로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각 정부 부처는 서로 떠밀 것이 아니거든요. 네. 각각의 부처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네. 그리고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부처가 서류로만 이렇게 하는 자기 역할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네.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따로따로 보면 해결책이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 홍정훈 군, 만으로는 17살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어린 청춘들을 어이없게 떠나보내고 그 후에 관리 감독 또 처벌을 하는 이런 사후 약방문식의 처방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안전에 대한 권리, 특성화고 실습생이라고 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면 안 되겠죠. 네, 송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정미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대표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매일 아침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시사부터 생활 정보까지 다양하고 알찬 소식들을 전해주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제 먼저 10월 5일 화요일에 방송되었던 이슈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날은 이제 염태영 수원 시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이 있었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특례시로 전환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인터뷰 내용 중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와 울산 광역시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수원시가 울산 광역시보다 인구가 7에서 8만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차별과 불평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자세히 나오지 않다 보니 이제 단체장의 지역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제 기초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라는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결정 못하는 부분과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행정력 그리고 소요시간 등의 낭비 부분 등 이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함께 설명했다면 더 설득력 있는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또 이제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이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지역 규모 그리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이제 좋은 변화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기초시도 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있고 이제 사회 조직 단위 안에서 소규모 단체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만 대규모 단체가 이제 기능을 충족하는 원리인 일명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굳이 이제 특례시로 승격하면서까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확대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이제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고 보충 설명이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코너는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10월 6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산림청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자동차 세차 방법에 대한 주제로 방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자동차 관리 유튜버인 이제 오토 그루밍의 페퍼 형과 화상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유튜버와 화상 진행 인터뷰하는 방식이 트렌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인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제 청취자들의 질문에 전문가가 답변을 하고 나서는 진행자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추가적인 질문을 더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인터뷰 내용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 없이 스팀으로만 하는 세차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페퍼용이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이어서 최영진 아나운서가 그 이유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충해 갔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평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6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독특허직, 기특허직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날은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에 대한 특허 출허가 가능한지에 대해 박성호 특허청 심사관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한글날의 역사나 의의 등을 다룬 기성 방송과는 다르게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무겁지 않은 내용으로 한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 있는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의 대표적인 생활정보 프로그램이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